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라는 악재 속에서 오히려 주가는 상승을 한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가총액을 보면은 50조고요. 연봉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급상승해서 상승 마감. 급상승해서 상승 마감. 좀더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대파락을 하고 나서 종가는 항상 위에서 끝났습니다. 그게 3일 연속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면은 SK하이닉스랑 또 같이 볼수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같은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분명히 악재인데 왜 상승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차트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기사를 제가 두 가지를 가져올 텐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내용의 기사이고요. 랜드 플래시 감산. 그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7월 10일 당일이죠. 오전 10시에 나온 기사고요. 보면은 외국계 매수의 힘입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1.8% 오르고 있다고 하고 랜드 플래시의 재고 소진과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뒤에 기사에서 이것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계 매수 투자자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투자자를 보면은 7월 8일부터 7월 8일은 이 차트사에 보면은 이날 저점 찍은 이날을 말합니다. 7월 8일부터 외국인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7월 10일 당일에는 이전보다 훨씬 큰 금액. 여기 이제 40이라고 하면 거의 3배 정도가 되는 금액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사는 추세였네요. 기관이랑 외국인이 둘다 샀습니다. 개인들은 이제 다 털렸죠. 상승하는데 개인은 다 털리고 기관이랑 외국인이 끌어 담았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인데 감산한다고 하니까 석유 산유국들이 오일 감산한다는 게 생각이 나네요. 마찬가지로 이제 7월 10일 당일날 장 끝나고 나온 4시 49분에 기사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네요. 그래서 투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옵션 만기일에는 변동성이 좀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기사를 내려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업황이 개선될 것. 랜드 플래시를 이제 감산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공급이 주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그래서 이제 업황이 개선된다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물량이 줄으니까 재고 쌓아놨던 것들이 소진되면서 업황 개선 효과가 더 긍정적인 요소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런 상반된 해석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뭐 이재용 부회장이 발품을 팔면서 반도체 핵심 소재를 이제 조달하기 위해 동문서주하는 모습을 뭐 공항 사진 같은 거 기사들을 많이 나왔었죠. 그런 걸 보여주면서 위기 상황이 이제 고조되었는데요. 하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반도체 이제 핵심 소재, 재료가 부족하여 생산량을 줄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업황이 개선된다고 해석이 반대로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물량이 많이 안 나오니 쌓였던 재고도 소진되어 업황이 개선된다고 해석이 되고 있고, 3일 동안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일본 수출 규제는 악재였는데 최근 3일 동안은 호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변화는 있었죠. 일본 수출 규제는 악재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감산 대응하는 거죠. 이 대응으로 인해서 호재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은
어쩌면 대형주의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뉴스보다 강력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순매도 했다면 이런 기사가 나왔을 겁니다. 순매도 하면서 가격이 하락했겠죠. 반도체, 이런 기사가 반도체 감산으로 몇 달은 더 버틸 수 있겠지만 샘칩 소재가 3개월 내에 조달되기에는 힘들다는 판단에 외국인의 순매도로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들어도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이 별로 안 들죠. 반도체 가격이 상승해서 재고 소진이 되고 그래서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거랑 핵심 소재가 3개월 내에 조달되기 힘들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버티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주식시장은 이제 상승하는 이유를 10가지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락하는 이유도 10가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분봉으로 오면은 당일 이날 이제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 장 초반에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거래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때 매수매도가 많이 일어났겠죠. 장이 시작을 했고요. 갭이 떠서 한2% 정도에서 갭이 뜬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는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을 공격하는 건데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저의 관점인데 장기적으로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이랑 잘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어쨌든 재료를 구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악재가 되거든요. 지금 이제 매수자가 들어온 것들을 보면은 JP 모간 서울,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외국계 증권사들이 많이 보이죠. 장 초반에 지금 이렇게 객상색이 뜨면서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들은 외국인이 사는 겁니다. 외국인이 많이 샀죠. 이런 속가창 흐름들을 보면서 외국인이 어떻게 매수매도 하는지 그런 흐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면은 이제 파는 거는 이제 키움증권은 여기 순매수에 5위도 들지 않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지금 다 매도를 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반도체를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가 공급이 안 되면은 악재인데 개인들도 팔면서 이건 악재 같은데 계속 상승을 하니까 팔았겠죠. 해석을 반도체 감산이 되면서 업황이 개선된다 이렇게 보죠. 이 매수세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입니다. 개인은 다 팔았거든요. 이 매수하는 것들이 기관이고요, 외국인이고요. 여기다 이렇게 쌓았죠. 풍량도 이렇게 덩어리로 들어오고요. 하이닉스는 당일 한 4%까지 상승했는데 여기서도 매수를 하면은 더 이제 위에서 살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이 갭이 떴을 때 여기도 충분히 높다고 이제 생각이 들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원을 보고 이제 수급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기 갭이 떴는데 외국인이 안 팔고 오히려 외국인이 더 많이 사고 있는 거를 분석을 통해서 알수 있겠죠. 그러면은 갭이 떴는데도 외국인이 산다는 거는 지금 이 가격은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위에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겠죠.
외국인은 바보가 아니고 오히려 더 좀 개인들보다 정보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겠죠. 그런 외국인이 여기서 독점이라 생각되는 부분에서 또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아 얘네는 지금 여기는 사도 되는 가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외국인이라고 투자를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여러 외국계 증권사에서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걸 보면서 외국인 수급이 강하다. 그러면은 뭐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봐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얘네가 사고 있겠구나. 그 다음에 큰 증권, 개인들은 많이 팔고 있구나.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